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대한민국은요 270개가 넘는 지구상의 나라 중에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7천 달러 수준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웃나라 중에서 1달러로 하루 살아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은 거만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봉직하는 자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탄핵 정국을 이어가는 정부가 되다 보면 그만큼 기대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투명하고 정직할 수만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을 겁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가슴보다 두 발로 뛰는 리더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스스로 이뤄낸 것이 없었다는 비난이 있더라도 더불어 같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도 이제 블랙리스트 걱정하지 않고 할 말하는 정면 승부가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9대 대통령 문재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일성입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부족했던 통합, 소통, 대화, 과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낼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저희들 일부에서 정면 인터뷰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체육인들 정면 인터뷰 시간을 박정태 전 롯데 선수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특집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취임서의 취임사의 일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TV 토론 도움분입니다.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대신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시죠. 예. 이제는 사실은 좀 정상적인 대통령, 그리고 좋은 대통령, 그리고 멋도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국가로서도 그렇고요. 국민들의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얘기를 했을 때 멋있어, 괜찮아 뭐 이런 대통령을 가질 때가 이미 지났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 정치 체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멀어졌던 시기가 상당히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대통령을 우리도 좀 가져보자라는 것이 국민들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을 거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경민 의원을 가리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TV 토론 과외 선생님이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개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조금 뭐 좀 과찬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큰 도움 주신 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토론 준비를 도왔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네. 사실 내용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네. 가르쳐 줄만한 것은 없었고요. 이미 네. 문재인 대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학창 시절을 통해서는 매우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그게 또 입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를 20년이 넘게 열심히 특히 야당으로서는 척박한 지역인 부산 지역에서 함으로써 네. 여러 가지 소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냈던 그 시기를 통해서 국정을 경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 경제, 뭐, 사회 분야에 대해서, 새로 뭘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은 몰랐지 않은 것은, 그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다만 보시기...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네. 이 전략과 기조를 토론해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네. 라는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했고요. 네. 저희들의 그 조언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라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꼼꼼해가지고, 예. 우리들이 마련한 그 보고서를, 예.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한,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좀 피곤하죠. 예. 그럴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상당히 이런 걸 또 싫어해요. 뭐, 자기적이거나 뭐, 어색하게 이런 걸 좀 한번 해봅시다. 내지는 이런 때는 그냥 확 가서 공격을 해버립시다. 예. 질러버립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잘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때는 보는 분들이 답답하다. 예. 이런 때는 좀 한번 확 공격을 해서 혼쭐을 좀 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죠. 예, 어떤 게 혼쭐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까? 아, 그 어느 한 후보가 뭐 굉장히 거친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입만 열면 어느 토론 자리에서나 예. 또 어느 자리는 물론이고 예, 그 예. 코너가 정책 토론을 해도 예. 꼭 들고 나와서 640만 불 가지고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보세요 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만은 예,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네. 데 대해서는 예. 별로 그렇게 장기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인선 발표를 하실 때 제가 잠시 그 생방송 중에 화면을 네. 봤습니다. 네네.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분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는데 방금 그런 토론장에서도 아까 네. 뭐 선생과 학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네. 사실 동료로서 그러니까 뭐 한 네.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참모지만 네. 중요한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동료로서의 어떤 충분한 토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 마음 자세 이런 것을 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뭐 거의 옆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에 네.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되질 못합니다. 네. 일단은 얘기 듣고요. 네. 그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고집은 센 분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진 않고 네. 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 이 말이 많고 왜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예.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군요. 본인이 설득이 안 되면은요. 예. 그것이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오늘 기자회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 텐데 네. 언론에 자기가 지명한 사람을 네.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제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이에 이런 식을 미국에서 좀 하는 걸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예. 대통령도 이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네. 친미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뭐 그 친미주의라고. 아니, 제가 약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것은 예.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명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보시고. 네. 예.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고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직접 자기 인선을 소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뭐 다 그렇게들 하니까요. 일단 네, 대통령은 뭐 당연히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건 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네. 이제 대선 결과 득표율이 한 41% 정도 네,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8대하고 달라진 것은 18대는 2인 후보가 각축을 했기 때문에 51대 48이라는 거였지만 네. 이번에는 사실상 5인 후보 그리고 주요 후보가 3인 이상이었기 때문에요. 1강 2중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인 이상의 후보가 나와서 41%를 했다는 것이 일단은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다른 관점은 2위 후보와의 표 차이인데요. 이게 네. 더 중요하죠. 네. 557만 표라는 것은 예.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대의 표 차입니다. 예. 저 그만큼 촛불 특히 5월 대선을 하게 된 역사적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대단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경제 문제, 또 누적된 불평등 문제, 뭐 외교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드 네. 문제라든지 또 네. 북핵 문제 산적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저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실까요? 우선순위라는 것도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은 어떻게 그렇죠. 해결하실 겁니까? 근데 지금 안보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지금 같이 몰려와서 그러니까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하고 급한 것은 아무래도 외교 안보겠죠. 네. 예. 이건 뭐 즉각적으로 예. 관련되는 그 열강의 그 4대 강국들하고 네.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예. 북한하고 또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이건 너무나 급한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다른 문제들, 네. 경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금방 해결될 수는 없죠. 물론 중요하고요. 네. 중요하지만 오래 걸릴 것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약속을 한 대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바로 오늘 예. 착수를 한 거고요. 네, 네. 이건 정부 기구 개편하고 추가 경정 예산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나 한 가지는 급하게 한 네. 가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접근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요. 외교안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약식으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만은 네. 30분 정도 걸렸죠. 네. 이 4대 강국의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임식을 외교안보의 대화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취임식은 적절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 외교에 방점을 두면서 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저 오늘 인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네. 하셨고 비서실장은 네. 임종석 전 의원 등 내정하셨는데 네. 통합정부 구상 실현의 의미는 좀 더 지켜보면 내각 구성에서는 반영이 될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미 이낙연 지사는 사실은 친노 인사가 아니고요. 예. 임종석 전 의원도 친노가 아니고요. 예. 일단은 당내에서는 통합의 제스처를 보여준 거고요. 네. 이제 당외 인사들, 그러니까 네. 구여권, 지금의 네. 야권 인사들, 또 야권도 지금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야권에서 제일 능력이 있고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다려보시죠. 조금 시간이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내정하시면서 전남지사 자리를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 것도 통합인사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많은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하지 않았던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투표는 이제 투표로 끝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결과에는 불법이 없는 한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뭐 비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예. 다만 그 파괴적인 비판 말고 예.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함으로써 네.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고 네. 좋은 방향을 찾는데 여러 가지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네. 초심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